그럼 마실래? 야, 이윤호! 아, 쓰레기네. 이젠 하다하다 여자까지 때리냐? 네가 여기 왜 왔어? 레퍼토리 다양하더라. 심판 매수한 것도 모자라 이번엔 네 센서 결함이냐? 아, 그거 때문에 왔어? 근데 좀 늦었다. 왜 재경기를 해야 하는데? 경기 당시 내 칼에 찔렸던 너는 알 거 아니야? 아니, 내가 널 찔렀지. 내 검 센서에 문제만 없었어도 내가 너 이겼어. 그래? 그럼 리얼로 한번 해보자. 네 몸은 기억할 거야. 아파도 울지 마라. 장난해? 안기야! 빨래! 머리, 어깨, 무릎팔, 무릎팔! 야, 알려줘도 못 막으면 어쩌라는 거야. 다시 들어간다. 머리, 어깨, 머리, 머리! 머리! 짜이씨! 야! 야, 잡아! 이제 가오스 시야! 야, 저아씨 꺾지 마! 내가 팔 부러뜨려 버릴 거야, 씨! 아, 뭐 넌 손이 없냐? 멀쩡하신 나도. 사회적 약자, 인간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없냐 너는? 자. 뭐 어쩌라고? 약 빠르게 좀 들어주세요. 높이와 각도도 못 맞추네. 왜? 내 얼굴이 너무 눈부셔? 자, 여기 딱! 그렇지. 아, 이 얼굴이 힘 생기면 곤란한데. 근데 너 아까 막대기 두고 되게 잘 싸우더라? 아까 그 사람 펜싱 선수인데. 걔는 그냥 선수지만 난 국가대표 선수야. 네가 펜싱 국가대표라고? 내 얼굴 잘 봐도 이번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딸 사람이니까. 아, 너 자꾸 들이댈래? 야! 들이대는 게 뭐 어때서! 들이대는 역사가 없었다면 이미 인류는 멸종했을 거야! 아이고, 싸움도 더럽게 못하더만. 입만 살아가지고. 야! 너 싸움을 그렇게 잘하면서 나 막고 있는 거 왜 보고 있었어? 네가 좀 더 신속하게 나섰다면 내 미모가 보존되었을 거 아니야! 아니, 네가 왜 화를 내냐? 방귀 뀐 놈이 성낸다, 넌 진짜 어이가 없다! 원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법이야! 얼마나 쪽팔리겠냐? 연락 얻어맞다 여자한테 구조당했는데.
보안이 네 몸 하나는 거뜬하게 지킬 것 같으니까 이 몸은 사라진다. 야, 오늘 고마웠다.